안녕하세요. 옥인의 다육입니다. 네, 오늘은 풍성한 다육이로 만드는 적심과 꼬집기를 하기 전에 꼭 해주면 좋은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. 네, 봄철에 우리 이웃님들께서 풍성한 이 다육이로 만들기 위해서 적심하고 꼬집기를 많이 해주시죠. 예, 그래서 저도 오늘 관리를 해주다가 갑자기 이 줄기가 아주 많이 웃자라고 이 아주 수영이 안 예쁜 그런 나우를 제가 오늘 적심을 하고 싶어서 적심을 했답니다. 예, 고 다육이가 저쪽에 예, 마스코트 인형 있는 저 구석에 있는 라울이었죠. 예, 라울이 이 햇빛을 많이 보아야 수영이 예쁜데 이 자리가 부족한 관계로 저쪽에 뒀더니 수영이 계속 안 예뻐지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요 아이를 적심을 했답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때 또 적심하고 싶을 때에는 제가 요 아이를 적심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물을 흠뻑 주었거든요. 예,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적심하고 꼬집기를 하셔서 다육이 자구들이 많이 나와야 이 성공을 하는 거죠. 예, 그래서 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꼬집기와 적심하기 전에 물을 흠뻑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물을 흠뻑 먹게 해서 다육이가 아주 입장도 탱글탱글해지고 수분이 많을 때 적심을 하면은 다육이 자구가 많이 나온답니다. 예, 꼬집기 해서도 많이 나오지만 더 확실하게 자구들 많이 나오기 위해서 예, 그렇게 관리를 해주면 좋답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여기 허브장미 있죠. 예, 허브장미 요 아이를 그대로 키울까 생각했는데 이 제가 작은 화분에 심었으면은 그대로 작게 그렇게 키웠을 건데 화분이 큰 화분에 심었잖아요. 예, 뿌리가 아주 예, 굵은 뿌리가 깊어서 큰 화분에 심게 되니까 이렇게 조금 밸런스가 안 맞죠. 예, 그래서 요 허브 장미를 가만히 보니까 요이 키가 제일 큰새 아이를 이 적심을 하면은 이 풍성해질 것 같아서 제가 요 아이를 적심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적심을 오늘 하고 싶어서 적심하기 전에 요렇게 물을 흠뻑 주시면은 요렇게 물 주었다가 한 2, 3일 후에 한 3, 4일이나 2, 3일 후에 그때 적심을 하면은 훨씬 예 풍성한 다육이가 될수 있답니다. 예, 그래서 오늘 허브 장미를 이 적심을 하려고 오늘 물을 흠뻑 주었고 요 라울은 물준지 조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안 할까 하다가 예 제가 적심을 해 주었답니다. 예 요렇게 적심을 해서 이 줄기가 아주 긴데 이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너무 라울 줄기가 이 정도 길었어요. 예, 이 정도 길다면은 이 조금 다육이들이 이안 건강할 수가 있더라고요. 예, 왜냐하면은 제가 앙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앙무 요 아이가 이상하게 건강하게 안 자라고 항상 비실비실하다가 한이 2년 전 여름에 이 죽다 살아났죠. 예, 그래서 요 아이가 이상하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몰라서 요 줄기 쪽에 아주 이렇게 축 처진 예, 수영이 있었어요. 예, 그래서 왠지 저 아이 때문에 이 뿌리 활착을 잘 못하고 안 건강한지 싶어서 그 줄기 아주 길게 내려온 그 줄기를 하나 제가 잘랐거든요. 예, 그 후부터는 이 앙무가 아주 예, 탈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다육이들이 뿌리가 아주 이 아주 건강하고 뿌리가 깊고 괜찮으면은 이 줄기 수영이 아무리 축 처져 있어도 괜찮지만은 뿌리가 조금 약한 가운데에서 이 줄기들이 너무 길면은 또 다육이들이 조금 이 상태가 그렇게 안 예뻐지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요 지금 라울이 봄부터 또 계속 웃자라는 기미가 있어서 예, 여기 하나 굉장히 많이 했죠. 예, 중간에는 조금 키 낮은 아이들은 또 남겨두어야 이물 주기를 하실 때이 판단을 할 수가 있죠. 예, 다 적심을 해버리면은 이물 주는 시기를 몰라서 이 다육이가 이안 좋죠. 예, 그래서 요렇게
낮은 키 있는 아이들은 놔두고 아주 길게 칠렐레팔렐레 되어 있는 아이들 다 적심을 해서 요렇게 모아심기를 해 주었답니다. 요렇게 해 주면은 이 화분이 조금 작으면은 조금 햇빛이 있는 명당 자리에 놔두면은 또 예뻐지겠죠. 그래서 제가 적심을 잘안 하는 편인데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줄기가 이렇게 아주 길면은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또 여름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요 아이를 오늘 적심을 다해 주었답니다. 요렇게 해 주고 또 적심했는 아이들 요렇게 모아심기 요렇게 하면은 또 한몸 수용처럼 예쁘죠. 그래서 오늘 요 아이를 다시 요렇게 예쁘게 심어주고 요 아이는 자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이 바람도 잘 불고 이 햇빛도 좋은데 놔두면 되겠죠. 그래서 요 아이는 요렇게 해서 적심을 했고 이 허브 장미는 우리 이웃님들께서는 한물 주고 나서 한 2, 3일 후에 그렇게 적심을 하면 되는데 제가 물을 오전에 주었는데 제가 적심을 한번 해볼게요. 한 이틀 후에 해주면 좋은데 요렇게 3개를 적심할까 싶어요. 지금 요 제일 키가 큰요 아이, 요 아이, 요 아이 3개를 먼저 해주고 또 봐가면서 또 해주면 되겠죠. 그래서 요런 다육이들 요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. 요렇게 해주면은 이 허브 장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구들이 잘 나온다고 하네요. 그래서 제가 안 해줄까 했는데 지금 이 화분이 너무 커서 언바란스가 안 맞죠. 언바란스가 안 맞아서 바란스가 안 맞아서 요렇게 해주고 또이 자구들이 많이 나오면은 또 풍성해지겠죠. 그래서 이 지금 적심을 해주면은 금방은 또 보기가 싫어서 제가 적심을 안 해주려고 마음먹었는데 이 화분이 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지금은 보기 싫지만 풍성한 수용으로 될 때까지 그렇게 해주면은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봄철에 좀 수영이 난감한 그런 다육이들 요렇게 적심해서 여기 또 자구들이 바글바글 나오면 또요 아이는 요 아이대로 예뻐지겠죠. 또요 아이는 또요 아이대로 풍성하게 요렇게 하나 만들어졌죠. 장미 허브도 제가 자구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을 제가 또 자주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지금은 또 적심하니까 보기 싫어졌는데 조금 있으면 더 예뻐지겠죠. 그래서 장미 허브 하기 전에 물을 주셔서 한 2, 3일 후에 그렇게 적심하면은 이 자구들이 이 성공률이 많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오늘 물준 다육이가 원종 라즈베리 아이스죠. 아래쪽에 하엽이 제가 굉장히 많이 졌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오늘 하엽 정리 다 해주고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. 그리고 또요 아이는 이 조금 물을 많이 말려야 예쁜 아이죠. 그렇다 보니까 제가 조금 물을 너무 말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서 물을 흠뻑 주고 요렇게 지금 말리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. 그리고 또요 아이도 치와와 엔시스인데 저쪽에 이 햇빛이 조금 안 들어오는 자리인데도 물을 많이 아끼니까 요렇게 예쁘게 살짝 꼭지점도 예쁘게 물이 들어주었죠. 그래서 오늘은 또 물을 흠뻑 줘서 요렇게 짱짱하게 요렇게 만들려고 오늘 물을 또 흠뻑 주었답니다. 너무 예쁘죠? 치와와 엔시스. 그리고 오늘 또요 아이. 요 아이 예전에 프리티, 쪼꼬미 합식해줄 때한 줄기 남았는 거, 요 화분에 심어주고, 작년 여름에 굉장히 안 예뻤죠.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안 예뻤는데, 우리 이웃님들께서 그런 아이 있어도 조금 참고 기다리면은 조금 예뻐지죠. 그래서 요렇게 조금 그래도 봄철에 아주 예뻐졌죠. 그래서 오늘 조금 먼지도 속입장에 보이고, 그래서 오늘 물을 흠뻑 씻어주고, 물도 요렇게 먹을 수 있도록 흠뻑 주었답니다. 요렇게 안 예뻐질 것 같은 아이도 요렇게 기다려주면은 예뻐지는 것 같아요.
예, 너무 예쁘죠? 예, 귀엽죠? 예, 그리고 오늘 또물준 다육이가 여기, 예, 파스텔이죠? 예, 파스텔은 항상 혼자서 물 조절을 잘하는데, 아래쪽에 하엽도 많이 지고, 아우, 목대가 너무 굵죠? 예, 요 아이 굉장히 착하고 예쁘죠? 베란다에서 키우기 예쁜 것 같아요. 예, 요렇게 공중뿌리 또 제거해주고, 공중뿌리 제거해주실 때에는 물 주고 난 뒤에 공중뿌리를 제거해주시면 좋죠. 예, 미리 공중뿌리를 제거해주고 물을 흠뻑 주면은 이 공중뿌리 제거한 쪽으로 또 물이 들어가서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, 요렇게 물 흠뻑 주고 난 뒤에 공중뿌리, 예, 그런 거를 핀셋으로 이렇게 따듬어주면 되겠죠. 예, 그래서 오늘 파스텔도, 예, 제가 오늘 물을 흠뻑 주고, 예, 요렇게 말리고 있답니다. 예, 요렇게 요즘에는 봄철에는 또 적심해서 수영을 풍성하게 만드는 아이는 또 그렇게 해주고, 또 해줄 아이 자구들 많이 나오게 준비하는, 예, 그런 다육이들은 물을 흠뻑 주셔서 한 2, 3일 후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, 예, 그리고 또 다육이들 다또 수영이 또안 예쁜 다육이가 없는지 그런 거를 잘 살피셔서 다육이의 또 수영을 봄철에 그렇게 적심을 하고 꼬집기를 해주면 훨씬 예쁘겠죠. 예, 팬댄스가 어제 물 먹고 굉장히 풍성해졌죠. 예, 아주 예쁘게 물도 조금 들면서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어제는 또 조금 기온이 많이 내려갔죠. 예, 그래서 다육이들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려면은 혹시 물준 다육이들이 있을 때에는 이 밤에 창문을 조금 닫아주는 게 좋죠. 예, 왜냐하면 화분이 젖어 있어서 다육이들이 조금 추위에 체감 온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어제 저녁에 기온이 조금 낮길래 창문을 다 닫아주고, 예, 그렇게 자러 들어갔답니다. 예, 팬댄스, 예, 물 먹고 아주 예쁘죠. 예, 그리고 흑붓사도, 예, 아주 적응을 잘하고 있죠. 예, 요렇게 적응을 잘하고 있네요. 예, 그리고 흑사는 얼굴이 너무 커져서 굉장히 예쁘죠. 예, 요렇게 물 먹고 통통하고 요렇게 물 반응이 있을 때가 굉장히, 예, 예쁜 것 같아요. 예, 흑사도 지금 너무 예쁘죠. 예, 그리고 또 이쪽에는 녹기라는, 예, 꽃이 언제 필지, 아, 조금 펼쳐지기는 했네요. 예, 살짝, 예, 펼쳐졌네요. 러블리 로즈는 오늘 물 줄까 싶어서 보니까 하엽이 조금 아래쪽에 지긴 한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서 제가 물을 안 주었답니다. 예, 요렇게 요즘은 하나하나 쳐다보면서 이 다육이 관찰도 하고 또 그리고 예쁜, 예, 그런 다육이 모습도, 예, 감상도 하고 그리고 물 주기 할 다육이 놓치지 마셔서 이 깍지가 안 생기도록, 예, 그렇게 하면은 예쁠 것 같아요. 예, 신데렐라도 어제 물 먹고 아주 통통해졌죠. 예, 요렇게 통통해졌네요. 예, 핑클루비 어제 물 먹고, 예, 깍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. 예, 요렇게 깍지가 살짝 보이는 그런 다육이들은 물 주고 난뒤 입장을 살짝 한번 더 관찰을 잘해 주시면은 이 깍지, 남아있는 깍지, 예, 잡아서 없애면은 이 다육이 깍지가 번식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물 주고 난 뒤에 입장에 깍지가 살짝 나오는 게 없는지 그런 거잘 살피시면 좋은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엘기어로 물 먹고 입장이 아주, 예, 봉오리가 이 몸집이 커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엘기어로 요런 다육이들은 더한 6월 이쯤 되면은 이 잠자려고 오므리기 시작하죠. 예,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물을 먹고 싶은지, 예, 지금 물을 주니까 요렇게 좋아하네요. 예, 그래서 엘히어로도 요런 입장이, 요 입장이 살짝 말랑거리면은 물을 또 주고 하면은 될것 같아요. 예, 요렇게 말랑거리는데 또 물을 안 주면은 이 잠자기 전에 또 물을 이 제대로 흡수를 해야 또 잠을 잘 자죠. 예, 그래서 요렇게 지금 엘리오로가 입장이 말랑말랑거리면은 물을 흠뻑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오늘 오전에 별의 눈물이 활짝 피었다가 지금 4시가 넘으니까 요렇게 오므려지네요. 예, 지금 오므린 모습도 너무 예쁘죠. 예, 요렇게
예, 별의 눈물이 아주 예쁘답니다. 예, 그리고 또 수연 어제 물 먹고 입장 한번 볼게요. 예, 깨끗하고 얼굴이 많이 깨끗해졌죠. 예, 이렇게 수연도 어제 물 먹고 예뻐졌고, 블루엘프도 살짝 예, 벌어졌죠, 입장이. 예, 블루엘프도 예, 이렇게 살짝 입장이 벌어져서, 이렇게 봄철에는 조금 싱그러울 정도로 속입장이 조금 초록초록하도록 해야 조금 건강하죠. 예, 그래서 요즘 다육이들 잘 살펴보시고, 물줄 다육이 물 흠뻑 주시고, 이또이 웃자라면 안 되는 다육이는 좀 최대한으로 말려서 예, 그렇게 물 주기 하시면은 다육이 예쁘게 베란다에서도 예, 풍성하게 짱짱하게 예, 그렇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은 라울 적심하고 이 적심 있는 다육이 합식해 주고, 허브 장미는 또 풍성한 자구들 많이 나오게 물을 또 흠뻑 주었는데, 저는 오늘 적심했는데 우리 이웃님들께서는 물 주고 나서 한 2, 3일 후에 그렇게 적심하시면 훨씬 자구들이 많이 나온답니다. 네,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